82년생이면은 김지영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이게 엄청 자신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38살 안에서는 뭐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푸업! 푸업! 돼지 새끼 푸업! 살짝 눈 정도만 공개할게요. 아, 다 까세요 그럴 거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다 까게요. 예.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토크온이 되게 살벌하네요. 잠깐만. 와. 아이, 키보드 어려. 누구냐? 아, 죄송합니다. 아, 모잉님이야? 네. 아. 아니, 왜 모잉님이만 봐주고 우리는 뭐 안 됩니까? 최라떼님. 안 되지. 최라떼님. 그렇네요, 좀. 왜? 혹시 페미니스트인가요? 개소리 하지 마. 짝퉁. 근데 왜 여자들끼리 이렇게 연대하시죠? 뭐? 만약에 저 키보드 소리가, 저 더러운 청추 키보드 소리가 남자였다면 님은 욕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쟤는 목소리가 진짜 비슷하긴 한데 되게 존나 얇다. 그 원래 성대에 살찐 애들이 약간 비슷해요. 아니야. 제가 한 얘기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 목소리를 가지고 뭘 판단하시나요? 인천다울님. 예예. 코트님 아니죠? 맞고요. 아, 맞아요? 예예. 반갑습니다. 어, 저번에 목소리랑 다르네? 아니, 제가 마이크 좀 세팅을 바꿨어요. 아, 반갑습니다. 제 친구도 들어왔네요. 아나무인이라고. 제 중마고예요. 중마고. 알고 있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2030 센스 있는 사람. 센스가 혹시 어떤, 혹시 말 센스 말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든 여기서 그럼 말 센스 말고 볼 게 없잖아요. 솔직히 토크온에서. 저는 센스 말고 다른 쓰를 잘하긴 하는데. 어, 알고 있죠. 어, 그 예. 침대에서 팔굽혀펴기 잘하시지 않나요? 예예예. 예, 예. 정말 잘하시죠. 네, 나올림. 예, 예. 어, 알고 있죠. 근데 좋습니다. 아주 네네. 좋네요. 예. 이 바꾼 거야? 오래가는 병인가는 또 뭔 개소리야? 아, 뭔 개소리야? 모잉님이랑 근처 사는 사람 오랜만이라서. 아, 인천. 만호님. 근처 사는 사람. 아니 인천이 아니라 근처. 근처? 근처. 네. 아, 만호님. 네. 어떻게든지 그 지연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토크온 내에서 이렇게 나랑 좀 가까운 데 산다 이렇게 동질감 같은 걸 이렇게 느껴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한 척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어, 근데 인천다울님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분들은 토크온의 망령 같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친해지려고 해도 막 다가서기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약간 히키코모리의 느낌적인 게 있죠. 예예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맞고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데 인천나얼님이 좀 히키코모리인가 봐요. 모잉님. 네. 누가 더 히키코모리 같아요? 아나모잉이랑 저랑? 어? 아나모잉님이랑 인천나얼님이랑 어떤 분이 더 히키코모리 같은지. 사는 지역 비슷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좀 받고 이렇게 쓴 거 보면 좀 모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키코모리로 봐서 인천다울님도 그렇게 모잉님. 네. 햄버거 몇 개 쳐드세요? 죄송한데 햄버거를 못 먹어요. 햄버거 왜 못 먹어요? 네? 햄버거 본인 목 뒤에 있는 햄버거 아닌가요? 햄버거 패티를 왜 목에다 달고 다니세요? 닥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미러링 하세요? 아, 왜 오늘따라 자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게 됐는데 제가 다른 방에서 물 들어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너무 격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가지고. 예예예. 모잉님은 어디서는 몇 킬로세요? 장난아. 우리 모잉 건들지 마세요. 아직 어린 청소년 수준이에요. 지금 20살이란 말이에요. 아, 20살? 이제 20살이에요? 네, 네. 인천이랑 띠동갑이 넘잖아요 지금.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요? 20살이면은 다 큰 거죠. 아, 다 크긴 네. 했지만 상대 봤죠. 예. 제가 호신술 알려드릴 테니까 오실래요? 어,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최라떼님은 덩치가. 아, 그렇죠. 제가 인천아울이면 붙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최라떼님. 네네. 왜 매 끼니마다 푸파하세요? 제가 이따 나중에 먹으세요. 전투 3부금 틀고 먹으세요. 제가 모든 욕구 중에 진짜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진짜? 아, 되게 목소리가 힘이 있는 게 약간 네. 박삼면씨 좀 닮았을 것 같아요. 아, 저 나올림이 젓가락 던지는 그 방송 보고 진짜 똑같이 젓가락 던졌거든요. 화가 나서. 예예예. 예. 언제까지 하냐고 진짜.
15시간 굶고 딱 드시는데. 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이랑 같이 묶어주시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전 이제 10월 1일부터 방송 이제 저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아니 그 다이어트 도대체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이번 진짜예요. 이번 진짜 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홈런으로 한 다 이렇게 거짓말치고 살을 이렇게 못 빼시잖아요. 인천은. 아니요. 저는 지금? 이제부터 진짜로 깻잎에다만 밥 먹을 거예요. 아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닌가? 내 말이 깻잎만 드셔야죠. 네? 링크님. 밥을 안 먹고 그럼 다이어트예요? 링크님. 아 깻잎만 드세요, 나을님. 저 깻잎이랑 탄수화물은 줄이셔야죠. 깻잎이랑 밥을 먹겠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몇 킬로세요? 58킬로요. 어? 58킬로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치세요. 키가 몇인데요? 69요. 어? 그럼 괜찮은데? 아 근데 좀 통통해요. 69. 얼굴 다 그건가 봐요. 그 살인가 봐요, 다. 아, 근데 근육이 아닌가 봐요. 키가 69, 몸무게 58. 6958이네요. 예. 네. 6958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인데. 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6958과 7481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예. 제가 82년생이에요. 아, 굉장히 좋네요. 예. 네, 네. 전 8274라는 숫자도 좋아해요. 그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 아이도 있는데. 아니 뭐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예, 숫자를 좋아한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아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뿐이죠. 아 예예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렇고요. 82년생이면은 김지영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동시에 태어난 김지영 씨라는. 아 그런데 제가 나올린 방송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제 나이에 대해 실감을 해요. 되게 오빠 같아요. 아 본인 몇 살인데요? 38. 진짜요? 38이에요? 야야. 와 완전 82년생 뭐 김지영. 결혼 못했어요. 10년 연애 5년씩 딱 두 번 하니까 38 됐더라고요. 제 12월 달에 헤어졌는데. 전 남친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전 여친한테 한마디 할게요. 저도 전 여친한테 한마디 할게요. 아, 네네네. 왜 나 먹보했어? 자신을 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 여친들이 저를 너무 먹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니 근데 이거는 상처받아서. 한 번만 먹버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먹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뭘 이제 뭐 같이 음식을 먹고 버렸다. 예. 아 그러니까요. 음식만 여러 먹고 번 먹고 버린 건지 이제 한 예. 번만 딱 음식 먹고 버린 건지. 음식만 먹고 해요. 버려서. 예. 아니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예.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싶었나 보네. 근데 저기 38이시면 내일 모레 40이시잖아요. 네네. 나가 뒤지십시오.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오빠 같다니까요, 나얼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혼 생각이 그건... 없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했잖아요. 10년 연애 딱 하고 12월 달에 헤어지니까 38이더라. 이런 말함생? 그럼 인천 나얼님이랑 결혼하시면 되겠네요. 아닌데요? 아니, 인천 나얼님은 연상 안 좋아해요. 제가 저분이랑 결혼하려고 여지껏 정말 뼈 빠지게 뼈 빠지게 돈 번 이유가 저분이랑 결혼하려고라고요? 아, 다치세요. 차라리 죽음을 택할게요. 근데 아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죄송한데요. 저는 저는 연상이랑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나을님은 연하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지금 임신하시면 좀 아무래도 저는 약간 노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많이 노산이에요. 그쵸. 선배가 가도 그런 얘기해요. 그죠. 솔직히 이건 진짜 그래서... 흑흑이야 솔직히. 예,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예, 좀 그러네요. 예. 근데 님. 네. 정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겠어요? 저 정자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검사해봤어요? 저 정자왕인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확인해봤냐고요. 인증 가능하세요? 저 인증 가능하죠? 아 네 인증 좀 해주세요. 팝콘TV에서 뵙겠습니다. 정자왕도 아니고 정자왕은 뭐예요? 정자왕은 모르겠네요. 팝콘TV에서 정자를 어떻게 현미경으로 제 정자 제 정자 저 운동량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확실해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그렇게 거미 몸을 가지신 분들이 정자 활동 이렇게 활발하기 힘든데? 아니에요. 제 몸뚱아리랑 관련 없어요. 아니, 있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관련 있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 예. 확인을 하러 한번 오세요. 아니, 그러면은 정자보다 일단 정력부터 확인하면 안 될까요? 저 스쿼트 100개도 해요. 아이, 왜 그러세요? 했는데요, 저번에? 아, 스쿼트랑 팔굽혀펴기랑 너무 다르지 않나? 팔굽혀펴기를 잘해야만 뭐 밤일을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 확실해요? 제일 남자는 중요한 게 하체예요, 하체.
아 그러니까 하체고 나발이고 님 상체가 문제 아니라 팔다리가 굉장히 가느시던데. 잠깐만요.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지금 채팅창에서 가가라이브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혹시 모잉님 뭐 좀 쳐나가세요. 채팅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대박인 건 이거 도대체 비밀번호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와? 사이버 수사대에서 왔어요. 많이 나가라뇨 지금. 모잉님. 네. 그 지금 20살이면은 네. 대학생이세요? 아니 지금 아직 학교 못 다니고 있어요. 아 고졸도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병원 생활을 들어왔어요. 아 병원이요? 병원 왜요? 생활이요? 왜요? 아파서. 어디가 아파요? 폐가 아파요. 폐가 아파요? 네. 제 폐 드릴 테니까 그럼 사귀실래요? 미친 아니, 소리 하네. 아나무이님 근데 아나무이님은 몇 살이세요? 저요? 네네. 진짜로. 저도 82년생이죠.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아니, 중학교 25 드립이 많이 나오시던데 25살이세요? 네. 아니 최라떼님. 네네. 반응 정도 됐죠. 아, 네네. 최라떼님 모잉님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폐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20살 때까지 예? 네. 그렇게 힘들게 있었다는데 님은 지금 방 진행이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데요? 따봉하고 즐겨찾고 저는 지금 38살 먹고 시집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모잉님은 네 체라떼님은 자긴 본인 의지에 대한 노력 부족이고 모잉님은 선천적으로 폐가 아프신 거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셔서 그러면 피거든요. 아니 저는 노력 부족이라고요? 네. 아 그럼 전 이제부터 노력하면 시집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는 골든타임 지났죠. 죽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아파트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지금 컨티뉴 눌러도 이미 늦어가지고 이어하기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탁골공원 가시면은 그래도 예 거기서는 인싸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탁골공원으로 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나얼님이랑 만나면 제가 동생 같을 것 같은데? 아 얼굴이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나요? 휠체어 탄 인천나얼님 만나시면 되겠네. 아 근데 제가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타고 나길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만 물어볼게요. 이거만 물어볼게요. 인스타 하세요? 안 하죠? 예. 인스타 하긴 하는데 예, 예. 그건 없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막 오또맘처럼 이렇게 자기 몸에 관리를 최선으로 하고 막 이런 거는 진짜 남자들이 줄을 서지 가능한데 나이를 떠나서 남자들이 줄을 서죠. 예. 오또맘님 정도면. 최라떼님은 혹시 네. 어느 정도인가요? 살집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이 안 오세요? 최라떼님은 아, 그렇죠. 6, 5, 8이면 제가 그래도... 봤을 때는 최라떼님은 오또맘이야. 여기 옥동자 아닌가요? 맞죠? 예? 맞죠? 뭐가 맞다는 거죠? 아니고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잉님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잉님. 오동지 씨도. 오동지 씨가 왜 나와요? 아니 방송. 아니, 오디오 너무 겹치시네요. 네, 옥동자가 나와가지고. 예. 모잉님은 왜... 그러면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 작년 12월 그쯤에 퇴원하고 지금. 실례지만 병명이 뭐예요? 만성기관지염이요. 만성기관지염. 근데... 어? 저도 비염인데. 비염 말고. 만성기관지염이래. 기관지. 비만인데. 기관지래요. 아. 기관지. 근데 모잉님 왜 이렇게 나약하세요? 아, 어? 아, 왜 그래요? 아니 아픈 사람한테 나약하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진짜 아까 모잉님은 니값 하시네요. 나얼님 죽 먹고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잉님. 그러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죽고 예. 싶죠 진짜. 아 제가 좀 아마존에서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어 아. 저건 너무 선 넘었지. 맞지 선 넘었지. 나약하다니. 폐만 안 좋지시면 괜찮아. 모잉님. 네. 나는 모잉님이 진짜로 네. 그러면 이제 그 세상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거 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야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나올림 학교를 인계해 드리죠. 아니. 성지고 이러면은
성지고 오면 수업장 따기 또 쉽잖아요. 예, 야, 그건 아니고 성지고는 오지 마시고 예, 그냥 차라리 검정고시 봐가지고 저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토콘에 있는 거 보니까 검정고시 못 할 것 같은데. 왜요? 홍수님. 난 노는 것도 안 됐구나. 예, 뭐라고요? 노는 것도 안 된대요. 왜 그래? 아, 나는 노는 것도 안 되는구나 하신 거예요? 아, 인천나월님이 좀 쓰레기네요, 인성. 그러니까. 화내. 원래 친구들은 끼리끼리 논다.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모잉님. 아, 네. 구구단은 그래도 배웠죠? 뭐죠? 구구단 몰라요? 네? 구구단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아, 그럼 구구단, 구단을 거꾸로 외워보세요. 시작. 9, 9, 80, 9, 8, 72, 9, 7, 13. 9, 6, 54, 9, 5, 45, 9, 4, 36, 9, 3, 27, 9, 9, 2, 18, 9, 1, 9. 모잉님 너무 귀엽다. 그거 하란다고 또 해요? 예, 잘하네. 잘하네. 구단 거꾸로 외우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구단 거꾸로 네. 외우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전 지금도 가끔 1, 틀리기 때문에. 이거랑 거꾸로 4, 5, 이거 이건 거 알아? 최라떼님. 아, 알죠. 최라떼님 이제 마흔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좀 고민해봐야죠. 굉장히 밝으시네. 전에 하시던 일은? 그 전에 신전도 보내놨어요. 뭘 할 수 있지?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아, 지금 놓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개월. 3개월. 왜? 그럼 망한 거예요? 네. 왜요? 왜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터가 안 좋았거나. 아니, 그건 저희 핑계일 뿐인 거고 뭐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인 이유겠죠. 백종원 씨한테 그걸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골목 식당. 백종원이 잘못했네. 잘못했지. 백종원이 뭘 잘못했죠? 미치셨어요? 쳐 도셨어요? 네. 백종원 지금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타인에게 돌리는 행위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행위인데. 아나무이님, 제가 이미 그 전에 남한테 돌릴 수 없는 이유, 복합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걸 밀고 네. 넘어진다는 건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으셨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가 안 되신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항력자여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저항력이랑 기억 못하는 거랑 네. 전혀 다른 문제고요. 네. 네네. 모잉님. 네. 자꾸 킁킁거리시는데. 네. 주무세요. 아니. 킁킁. 아니. 어? 에? 아니. 신고할까요? 에? 무슨. 아니, 지금 되게 너무 나약하게 이렇게 되게 나약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쓰러워서. 근데 아까 모잉님이 모잉님한테 먼저 사귀실래요? 라고. 뭐뭐 네. 해드릴게요, 사귀실래요라고 하지 않았었나? 저 새끼 원래 네. 저기 토크온에서 여자만 보면은 사귀자고 그지랄해요 원래. 아닌데, 아나무이님이 막 또 극딜 받고 계시던데 여자들한테? 네, 제가 여혐 아니에요, 여혐? 저 아만다는 그 외모 점수가 안 돼서 떨어져서 토크온에서 밖에 여자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친구가 원래 좀 여자들한테 이제 극딜도 자주 받고 네네. 예, 뭐 빈도요? 그래요. 예. 방금 무서운 걸 봤는데. 예.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예. 자, 님들아. 네네. 다들 힘내시고 저는 이렇게 토크온에 와서 참 이렇게 이런 방에 오게 되면. 네, 이게 사실 그 최라떼님만 말하시잖아요. 네네. 아, 방에다가 뭐 비보 쓴 것도 아니고 참여자는 7명인데 말하는 사람이 3명이어가지고 좀 방진행이 좀 원활하게 소통은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아나무님의 인천나얼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기가 조금 눌린 게 아닌가. 우리 방은 되게 다들 지금 마이크 다들 하고 오디오 겹치지 않고 다 좋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기가 눌렸나 봐. 그러면은 저 찐따 새끼들이 잘못한 거지 저희가 잘못한 그쵸. 게 아니죠. 예. 이 정도의 기를 눌릴 정도면 저한테도 기가 눌린 애들이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이 방에서도 저 세상 텐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알겠어. 아, 최라떼님.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3개월 노셨으니까 네네. 마흔 안에는 이라니요? 저는 이미 할 게 많이 있고요. 아니 마흔 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거 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네. 고민 중이에요. 또 이게 한번 망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흔 안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면은 님 정도의 나이대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어, 진짜 희귀한데. 예, 희귀 캐릭터예요. 희귀 여자들은 힘들어요. 예, 거의 님은 지금 있어요. 포켓몬으로 치면 거의 망나뇽급이에요, 님. 존나 처망해가지고. 예. 그래서 망나뇽이니까. 더 이상 그만 망하시고, 예, 나중에 마흔 안에 좀 결혼할 남자도 좀 잡고. 네, 고맙네요.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담을 좀 하고 싶어. 왜냐면은 38이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선 약간 좀 저물어가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물다 아니다는 말하긴 그렇지만 일단 토크온에 있으면 저물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예. 저는 토크온 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아, 그러면 한번 까보세요. 프로필 까보세요. 어, 프로필 방송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프로필 까보세요. 잔말하지 마시고 프로필 까보세요. 잔말 말고 프로필 까보세요. 아, 깠어요. 프로필 설정 공개해주세요. 공개했고요. 저 21일 날 처음 했어요. 오. 한 달 정도 하셨네. 한 달 넘으셨는데요? 아, 한 달 됐는데 접속 안 한 게 한 10일 넘어요. 토크 왜 하나, 왜 정종일, 어, JJ 벅? 설마 JJ가 자,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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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네, 그거 장난친 거, 장난친 거. 정종일이 누구야? JJ가. 정종일이 누구야? 아, 그냥 장난친 거라니까. 제가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 거라고. 아, 와. 종일이 두들겨 팰까요, 그럼 제가? 네,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진짜. 싸가지 없어. 아, 정종일이 전 남친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전 남친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자친구가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뭔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맞출 때, 네네. 여자친구가 제 앞에서 뻑 그렇게 하면서 먹어주면은 그것도 뭔가 좀, 예, 사랑스럽긴 하겠네요. 솔직히 좀 뻑 춤들이 너무 좀 싫어서 요즘 요무로 바꿨어요. 김기훈이가. 네. 예. 네. 요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뻑은 없습니다. 어, 그럼 인천나얼님도 그 김기훈이 광고하는 이너핏 같은 거 입으시면 그래서 좀 뱃살이 많이 줄어드실 텐데. 아, 저는 그걸로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톡창 인생으로 접어든 거는 나름 큰 잘못이에요. 어, 저거 닉네임 봐. 대실충 쌉극혐? 오늘 한 거 오늘. 대실은 아, 뭐지? 여관충 쌉극혐. 알콜충 쌉. 이렇게 세상을 혐오하세요? 이렇게 세상을 혐오하세요? 오늘. 어? 세상을 너무 혐오하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 장난치다가 나온 말이고요. 어쨌든 제가 톡창 인생 접어든 건 나얼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강조하고 싶네요. 어, 전남친의 아니 근데 대실충 좀 아니 저런 닉네임의 역사를 보니까 히스토리가 약간 전남친에 대한 어떤 증오가 서려 있네요. 일단 전남친은 대실을 하는 굉장히 극한의 가성비충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나얼님 데이트를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 재미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 남친 엮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남친이랑 상관없고. 어, 예.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인천나얼님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건 인천나얼님 아, 잘못이네요. 침대로 가자. 아, 제가 방구석 그 저기 저 파일러라서 프로파일러라서. 네네. 예, 방구석 프로파일러라서. 쓰고 막 그렇게 담정인 척. 죄송합니다. 제가 방구석 그렇게... 최창원이었네요. 예. 전화 때는 남친이랑 엮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이거 이 방에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난으로 네. 바꾼 거라 이거죠. 님 남염 없으시죠? 어, 전혀 없어요. 아, 우리 모잉님은 프로필을 어? 공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공개 한번 해주시죠. 예, 설정 눌러서 프로필 설정 공개 싹. 공개. 막 닉네임 폐가 아파요. 막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하악 아니에요. 하악. 아. 왜 공개 안 하세요? 잠시만요. 네. 그거 또 광고 타임 주라고 1분 1분 기다려. 프로필 아. 설정 눌러 가지고 공개해 주세요. 해서요. 해서. 닉네임이 약간 어? 저기 제가 봤을 때 네. 이 세계보다는 약간 아, 잠깐만 닉네임이 좀 두 글자로 된 네. 할인 모임 큐렌 어? 온슘. 아, 닉네임이 좀 약간 저도 토님 많이 캐는데 아, 제가 그 가끔씩 스타촌 동생이랑 루리에 바세요? 루리에 근근에 바세요? 근근에? 네? 아... 그렇죠. 혹시 덤파...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거 그 모잉밖에 없는데 다 다른 애 거야. 아, 그래요? 네. 다른 애 거? 네. 아, 다른 애 아이디로 들어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걔가 지랄하고? 가끔씩 써. 왜 돌려먹기 하세요? 돌려먹기가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고요, 아님. 네. 근데 저 나올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조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 그 연상이 싫은 이유가 뭐예요? 연상이 싫은 건 아닌데. 아, 아까 네,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천나올님의 나이 정도면 연상이면 다 그거잖아요. 30대 중후반. 그런데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또 2세 계획도 하신다니까. 그렇죠. 어, 말 아주 잘해줬어요. 그거예요? 대변인이신가 봐요. 예. 예. 모잉님 건데 어쨌건 닉네임 좀 보니까 약간 그 이런 거 이 세계에서 최강의 마왕의 아이돌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네. 라이팅 노벨 이런 거. 예. 라이팅 노벨이요. 라이트 노벨. 아 라이트 노벨이요. 죄송합니다. 예.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네. 조금 그러네요. 예. 저도 진짜 그런 건 싫어하는데 귀멸의 칼날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지랄하네. 예, 전 안 보는데. 아, 최라떼님 얼굴 한번 볼까요, 진짜로? 아, 그 만나시죠? 어, 그럼 술 한잔 한번 하시죠. 아, 그러죠.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은 내일 추가가 된 신전 떡볶이 거기. 아니, 아나무이님 나오시는 거 아니면서 방금 어디 사세요? 하시고 나오실 저, 건가요? 저 나오죠. 아, 라떼님 어디 살아요? 저는 라떼님. 서울인데 네. 서울 문정동인데. 네네. 그러면은 아니, 그럼, 예. 라떼님이 지금 약간 말빨도 좀 되시고 톤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 BJ로 데뷔를 한번 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좋다. 하고 너무 늙지 않았나요? 저는 마디가 저보다 오빠인 줄 알고 희망이 있다 했는데 일단 한참 일단 면상이 중요해요. 면상이 중요해. 관리 상태.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 면상을 한번 봐. 면상이라뇨 사람한테 그래도 그렇지 나올림. 예 상상 받는데. 그러면 표피로. 표피는 되게 세상이죠 솔직히. 뿌옇고 주름도 없고.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저. 어 38인데 주물이 없으면. 주물이요? 주름이요. 주름 주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잘하지. 뭐 협박하게 리도카인 맞으셨나? 지옥파티 투자당 지금 던지신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한번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제가 카톡 사진이요? 아이디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왜 보내죠? 아니, 사귀실 건가요, 저랑? 아니, 제가 뭐 사귀... 아, 왜 저한테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왜 보내달라는 거죠? 왜 저한테 혼테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혼테크 할 정도 아니에요. 저 그 정도로 없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저를 이렇게 작업을 치시려고 하세요? 아니, 나올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왜 저를 모르겠지만. 공사하세요? 공사라뇨, 님은 농사죠. 아, 그래요? 뭐 나서스 수준이시죠. 큐 짤? 큐 짤 수준이시죠. 어, 근데 나이에 비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시네. 민감한 건 아니고 좀 습득이 빨라요. 네네. 어 이분 궁금하네요. 이분 진짜 궁금하네요. 어떤 분일까? 뭐 그냥. 그러면은 사진 아니, 하나만 보내주세요. 어떤 거요? 사진이요. 아 그 사진은 봐서 뭐 하시게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알게. 아 왜 알아야 되죠? 뭐 결혼하실 거예요 저랑? 아니 뭐든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알고 만나야 되나요? 그치? 그럼 님은 면접 볼 때도 회사에서 저기 뭐 어, 김미진 씨 네 어 키가 164네요. 어 그 왜 물어보시죠? 랜덤박스도 아니고 아니, 얼굴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무인님은 그냥 네. 나오신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사진 보내주실래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저도. 아니 얼굴 네. 보여주는 게 결혼하는 그 조건은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나무인님 사진 보여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라떼님이 지금 논점 네. 이탈의 오류를 범하신 것 같아서. 왜 남자만 보면 그렇게 결혼을 하려 그러세요? 아니 개소리 하지 네. 마시고요. 아나무인님 사진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최라떼님이 선글로 지급하세요. 아, 선글. 저는 아나무인의 사진을 궁금하지가 않아요. 아니 아니요. 네. 제가 말한 건 제 사진이 왜 궁금한가요? 라고 했을 때 아나무인님이 만나신다면서 사진 봐야죠 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사진 볼게요. 네네. 아, 저도 드릴 수 있죠. 아, 진짜요? 먼저 선불러 주세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네네. 이렇게 자기들 얼굴 보여주는데, 아, 이렇게. 더블린증님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쪽지로 그, 제 그 카톡 아이디 보내드릴게요. 네네. 방송에 그건 아니죠? 아, 방송에 안 띄워요. 예.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님 얼굴을 보고 내가 세세하게 묘사해도 되죠, 시청자들한테. 오우 인천나올림의 표현력을 한번 그 표현력이 불만일 수도 있죠. 너무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 그럼 그때는 까면 되죠. 억울하면은 까면 되죠. 그때는 너 누가 지금 이게 누가 이득인 거지? 아니면 아니면 저까지 해서 심사위원 아 심사위원 심사위원 아 일단은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세요. 아 일단 알겠어요. 잠깐만요. 자 토크온 하시는 38살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역시 아만다는 통과하셨나요? 라떼님 아만다 통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 사진 안 보낼래요. 네? 아. 기분 나쁘네요. 아. 왜 자꾸 그러시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 심정이. 님 같은 BJ들도 있고 그래요. 예. 네. 님아 왜 얼굴 안 까세요? 목소리도 이쁘신데 얼굴이 반반하고 관리가 좋았으면 BJ를 했겠죠. 그건 맞지. 그건 아니, 맞지. BJ를 네. 아무나 하진 않죠. 아무나 하죠. 저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예. 선택의 자유는 선택하는 거지 그거를 아무나 그냥 전기 씨 얼굴 공개할게요. 전 아나무인 씨 네. 얼굴 공개할게요. 보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한두 번 만나. 어, 이거 왜 안 되지? 보세요. 아, 하나 더구나, 7.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게 오나 봐. 아나무인 씨. 아, 네네. 목이 점점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제라떼님 혹시 공개. 어, 지금 해드릴게요. 네네. 아, 어, 아, 진짜 근데... 까신다는 거 안 까신다는 거예요? 아, 보내고 있어요. 두 개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자신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38살 안에서는 뭐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푸업! 푸업! 돼지 새끼 푸업! 혹시 인천나라님 전달 기능을 사용해 주실 수 있나요? 살짝 눈 정도만 공개할게요. 아 공개한다고요? 아 눈 정도만. 아 다 까세요 그럴 거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다 깔게요. 예. 어차피 뭐 내 나이 때 소통님 방송 보시는 분들 없으니까. 라라라 라라라. 아 그럼 재미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 재미를 위한 제가 방송 그래도 봤던 그게 있으니까 제 막내 동생이 코트님 방송을 예전부터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네. 예. 요? 아 감사합니다. 관리 잘하셨네요 진짜. 예. 살이 좀 많이 찐 탱다 느낌 좀 나네요. 탱 누구야? 탱글다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사진? 네, 오케이. 죄송한데 이런 네. 본인을 깎아먹는 개 같은 사진을 알았어요. 죄송하고요. 아니 이분 왜 코에다 어묵을 아니에요? 아니 죄송한데 왜 코에다 어묵을 끼셨어요? 어묵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오렌지 껍데기. 오렌지 껍데기요? 아. 네네. 예. 아, 그래도 38 집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저기 눈사람처럼 이거 한 것도 좀 주선 통화조시세요? 아니 근데 유쾌하고 되게 괜찮네요. 나중에 술 한잔 합시다. 아 좋죠. 예 나중에 술 한잔 해요. 네 좋아요. 어 방금 맨 앞쪽 신태일인 줄 아 그건 좀 예, 그렇죠. 네,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 알았는데. 아 이제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 최라떼 누나, 오케이. 네. 원래 최라떼는 아닌데. 닉네임 고정으로 하세요, 누나. 라떼는 아니야. 얘서 라떼가 된 거예요 오늘. 닥쳐 누나, 아가리 쌉쳐 누나. 라떼는 말이야. 아가리. 아, 나 얼리. 예, 예, 예. 장난이 장난. 아, 알죠. 예. 좋죠. 와,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정말 네. 세월이 진짜 야속하네요. 예. 나얼님도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 솔직히 관리는 안 하지만 졸기인데? 졸기탱인데? 뭐가요? 졸기탱인데요? 누가요? 저요. 아니 귀탱인 건 맞는데 뚱탱인 것도 맞잖아요. 그건 맞죠. 네 관리 좀 하셔야죠. 아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아무튼 님들아 예. 저는 이제 슬슬 이제 게임 방송 슬슬 야물딱지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씨 네네 그 컨텐츠 하나 합시다. 네 어떤 콘텐츠 혹시 나는 당신이랑 시사토론 뭔가 이렇게 사회 이슈 같은 거 뜨면은 어 좋죠 유튜브 연도로 맨날 좋죠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저 새끼가 저 새끼 안 하는 게 문제야. 잠깐만요 체라테님 노란 딱지 한번 드릴게요. 이거 어깨에 붙이세요. 아니 지금 뭐 노란 딱지 꺼내주세요. 경고 한번 드릴게요. 아 꺼내세요. 네, 뭘 자꾸 네? 전기랑 진짜 알겠습니다. 전기랑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새끼가 그래요. 게을러가지고 네네 아니 네. 저만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없죠. 부지런하시던데 제가 또 워크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고상한 방제로 피곤하네. 제라떼님 경고 두 번 드릴게요. 아, 퇴장하세요.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전기씨 연락 드릴게요. 예? 네네 어우 어떤 콘텐츠인지 한번 네 얼굴 안 까도 되니까 뭔가 사전 조사만 네. 좀 해주면 돼요. 네네 아우 예. 전 충분하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 디코로 얘기하면서 좀 어떤 네. 그런 그 예 디스보이즈
시즌 2 네. 가겠습니다. 디스보이즈 참고해 보세요. 나중에 디스. 그 나올림 제 사진 진짜 깠어요? 디스보이즈. 어, 오케이. 왜 안 돼요? 까면 안 돼요? 까라 아니, 그랬잖아요. 까라고 했으니까 깠겠지. 디스보이즈가 샘 해밍턴 나온 그 그룹 맞나요? 뭔가 아까 어떤 샥 사건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약간 그런 거예요. 네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어제 네. 수고하세요. 네. 아니 근데 유쾌하고 되게 괜찮네요. 나중에 술 한잔 합시다. 아 좋죠. 예 나중에 술 한잔 해요. 예 좋아요. 어 방금 맨 앞쪽 신태일인 줄. 네. 아 그건 좀 예 그렇죠. 네, 누나라고 이제, 할게요.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 알았는데. 아 이제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 최라떼 누나. 오케이.